그렇다면 종류를 벗어나는 진화가 왜 불가능한 걸까요? 생물의 생김새나 특성의 변화를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유전자의 변화가 생물의 생김새나 특성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동식물은 모두 DNA라는 시스템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음 세대로 전달합니다. 개가 자신과 비슷한 생김새와 특성을 가진 강아지를 낳는 이유, 고양이가 자신과 비슷한 생김새와 특성을 가진 고양이를 낳는 이유는 모든 생물이 DNA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DNA 안에 생물의 기본적인 생김새와 특성이 정보화되어 있으며 이 DNA가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생물이 세대를 이어갑니다. 단세포 생물이 단세포 생물로 분열되는 것은 단세포가 단세포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유전학과 결합되면서 진화론자들은 단세포 생물이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을 단세포 생물의 DNA가 사람의 DNA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단세포 생물의 DNA 양과 사람의 DNA 양을 단순히 비교하면 사람의 DNA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드물지만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한 세대 안에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복제 실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제 실수는 다음 세대로 유전될 수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발생하는 복제 실수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30억 개의 DNA 연기에 비해서는 매우 적지만 진화론자들은 복제 실수를 단세포 생물을 사람으로 진화시킨 메커니즘으로 봅니다. 이런 복제 실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다 보면 DNA가 의미 있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정보들 덕분에 종류를 넘어서는 큰 특성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복제의 실수는 정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간혹 겸상적혈구처럼 하나의 유전 정보가 달라져서 다른 생김새나 특성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화일까요? 이 또한 진화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DNA의 작은 변화는 진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DNA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변화는 기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류로 분류된 생물의 DNA 차이는 같은 종류로 분류된 생물끼리의 DNA 차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실제로 개 종류 안에서의 DNA 차이는 작습니다. 그러나 개 종류와 고양이 종류의 DNA 차이는 큽니다. 진화론자들은 복제 실수가 그 차이를 만든 것으로 설명하지만 복제 실수가 한 종류의 생물을 다른 종류의 생물로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DNA가 정확한 위치에서 실수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확률은 계산할 수 있지만 진화론자들이 제시하는 확률은 늘 너무나 커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복제 실수가 눈을 만들어야 하고 복제 실수가 심장을 만들어야 하고 복제 실수가 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공통조상이라고 주장하는 단세포 생물의 DNA 안에는 눈을 만드는 정보, 심장을 만드는 정보, 뇌를 만드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기관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진화론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단세포 생물이 수십억 년 동안 자신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복제 실수가 우연히 정보화되어 특정 아미노산을 불러오고 그 아미노산들이 우연히 특정 단백질이 될 수 있었고 그 단백질들이 우연히 결합되어 특정 조직이 될 수 있었고 그 조직들이 진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학입니까? 소설입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개만 봐도 수백 품종의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물은 종류 안에서 생김새나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왜 닮았으면서도 조금씩 다를까요? 개 종류 안에서 개와 늑대는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창조과학자들이 같은 종류로 보는 사자와 호랑이는 어떻게 생김새와 특성이 달라지게 된 걸까요?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전자의 섞임, 유전자의 변형, 그리고 환경이 종류 안에서의 변화를 만드는 요인입니다. 변화는 주로 유전자의 섞임으로 일어납니다. 저의 생김새와 특성은 저의 아버지의 유전자와 어머니의 유전자가 섞인 결과입니다.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저와 제 동생은 생김새와 특성이 다릅니다. 동일한 부모님의 유전자가 다르게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과 동식물은 종류 안에서 다양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유전자가 변형되는 바람에 생김새나 특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겸상적혈구처럼 유전자가 변형되어 기존의 아미노산과 다른 아미노산이 선택되어 생김새나 특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유전자가 변형되어 그 부분이 아미노산을 불러오지 못하게 되어 생김새나 특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두 사례를 모두 진화라고 주장하지만 진화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복제 실수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기존의 정보를 조금 변형시키거나 망가뜨리는 시스템입니다. 정보의 변형과 정보의 망가짐이 동식물과 사람의 생김새나 특성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어떤 경우에는 생김새가 커지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마치 진화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례로 거인병이 있습니다. 거인병은 성장을 멈추는 기능이 고장난 것입니다. 의학에서도 병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진화가 아니라 변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생물의 생김새와 특성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또한 진화의 증거로 주장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한 생물의 변화는 DNA에 기록된 정보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DNA 안에는 스위치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특정 환경 신호가 그 스위치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합니다. 환경 신호가 유전자의 활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은 종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물의 생김새와 특성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즉, 생물의 생김새와 특성의 변화가 새로운 정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신호에 의해 기존 정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를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기회가 있다면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진화론에 관한 생각은 동일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확신이 듭니다. 생물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수천만 종, 많게는 1억 종으로 분류하는 많은 동식물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존재했었던 화석으로만 발견되는 많은 동식물들은 단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생물로부터 변화된 생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진돗개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진도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에 오늘날 우리가 개라고 부르는 동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개 종류, 개과 동물의 대표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진돗개는 진화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개 종류의 대표로부터 수천 년 동안 유전자가 섞이고 유전자가 조금 변하고 특정 환경에 의해 진돗개라 불리는 생김새와 특성을 가진 유전자가 어느 정도 고정된 것입니다. 진돗개는 개 종류의 대표로부터 변화된 개의 품종입니다. 우리는 원숭이 또는 원숭이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창조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그 사실을 부정하는 자가 성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